이게 이틀 전에 밭에 하늘을 밝게 한 새비름인데요. 이걸 꺾어가지고 그냥 이 밭에 얹어놨는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이틀 동안 살아남은 거 보세요. 일반 다른 잡초나 풀 같은 무슨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부서질 건데 아직도 살아남았어요.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 건지. 그래서 새비름 약인가요? 근데 이게 맛있다고 난리인데 실제 식감은 없습니다. 밍그덕거리고 별 맛은 없어요. 근데 뭐 약효는 대단하다 그러네요. 옥수수도 내일쯤에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됐어. 저렇게 수입이 많으면 그것은 다 익은 거죠. 너무 오래 놔두면 딱딱해서 쪄먹기가 좀 곤란합니다. 해바라기는 생각보다 꽃망울이 맺혔는데도 꽃이 피는 기간이 길게요, 이게. 일 조건이 안 맞나. 그래서 해바라기인가요? 이게 4, 5일 됐는데. 아이 들고 있습니다. 반면 댕강나무 꽃은 벌써 피었어요. 끊임없이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하면 이것이 꽃으로는 별 볼품이 없는데 향이 대단해요. 그리고 6월달에 피기 시작해서 그 12월달까지 피어지고 합니다. 댕강나무 꽃이. 근데 이걸 또 공부를 해보니 원산지는 한국이잖아요, 또. 이름이 너무 재밌었어요. 저 알아보니 가시를 꺾고 댕강 소리가 난다나요? 그건 사기입니다. 제가 꺾어봤습니다. 감나무 가지처럼 똑 부러지지도 않아요. 감나무 가지는 똑 부러지는데.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감나무에 올라가다 떨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. 늦잠자리가 오늘도 날아왔네요. 도대체 얘는 어디에 떠오는 건지 모르겠네. 이 조심히 있을 잠자리는 아닌데. 공지가 푸른 걸 봐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암컷은 조금 노란빛, 황금빛인데. 희한하네, 희한하네. 아니, 이틀 동안 추웠어요.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, 좋은 현상. 아침 저녁을 추웠다니까. 오늘 하늘은 좀 구름이 좀 꼈습니다.